LPG는 올해 이제 신형 모델부터 오토가 장착되고 그 전에는 스틱이잖아요. 그거는 크게 상관은 아, 없어요. 스틱은 관계없어요? 네네. 네, 디젤 트럭입니다. 예예. 그래서 차량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요. 아, 구입하시려고요? 몇 예예예. 톤으로요? 쿠팡 할 거라서. 그러면 택배 하시려면 탑차로요? 예, 1톤 LPG로요. LPG 신형으로요? 아니요, 제가 지금 풀 할부를 해야 돼서. 네, LPG는 올해 이제 신형 모델부터 오토가 장착되고 그 전에는 스틱이잖아요. 그거는 크게 상관은 아, 없어요. 스틱은 관계없어요? 그럼 네네. 저렴한 거 찾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죠. 지금 할부도 나와야 되는지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아, 지역은 어디세요? 인천이요. 우리 택배 같은 경우에는 네네. 배남버를 무료로 주잖아요. 예예. 아, 그거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예예예. 아, 그 저기 쿠팡 쪽에서 얘기해서 그 예예예. 사업소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점이. 예예예. 예예. 아, 그 다른 분들도 다 배남버 무료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LPG로 뭐 LPG나 전기차 해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스틱으로 하나 해야 되고 일단은 임의대로 차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로 알아보고 계세요? 지금 대략적으로 좀뭐 알아봤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금액이 한 1,500에서 2,000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쓸만한 차들이. 예. 그래서 고장이 나거나 괜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나마 최대 연식 괜찮고 주행거리 짧은 게 좋기는 하죠. 예. 일단은, 아, 캐피탈 조회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딱할때 해보려고. 왜냐면 여기저기서 조회를 하면.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 예. 거기서 검색이 가능하니까 사이트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좀 마음에 든다는 거한두개 정도 캡처해가 저한테 보내주시면 네네. 그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보내드릴게요. 네.